산초나무 열매가 지금 연그러서 따고 있는데 이 친구는 아직 꽃을 피고 있습니다. 이 나무는 암크루가 아니고 스크루입니다. 저희 화전민 산초농장에서 이제 이 스크루를 키우는 이유는 유정란하고 수정란하고 차이가 있듯이 산초 기름도 수꽃에 의한 수정이 된 나무와 자가 수분에 의해서 형성된 열매 사이에는 분명히 약성이 다르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산초나무 중간중간에 산초나무 스크루를 베어내지 않고 재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자료는 아직 수정된 산초나무와 수정되지 않은 미수정 산초나무의 열매 사이에 그 효능 분석이라든가 이런 자료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수정된 산초나무와 산초나무의 열매와 수정되지 않은 산초나무 열매 사이에 약성이나 성분이 분명히 다르리라고 저는 확신을 해서 이렇게 수꽃을 키우고 그리고 꽃이 집중적으로 피는 시기에는 양봉도 하고요. 평소에는 지금 토종벌을 키우고 있습니다. 뭐 근거 없는 자료이긴 합니다만은 저희 막연한 뭐 희망이라고 해야 될까요? 하여튼 산초나무의 그 수크루와 암크루 사이에 수정을 시켜 그 열매로 산초 열매를 가지고 산초 기름을 짜는 것은 분명히 차이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수크루를 이렇게 재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비가 지금 4일째 계속 와서 산초 열매를 벌써 지금 꽤 땄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열매가 아직 벌어지질 않아서 일부 빨리 익은 친구들만 지금 좀 따고 있습니다.